자, 이번에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그 논리학자는 사실 항상 참말을 하는 자매. 그 자매 이름은 테레사였어요. 테레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르노의 결혼은 2년 뒤에 있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결혼이었어요. 왜냐니까 그녀는 그 청혼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가 어느 날 그녀에게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을지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죠? 물었을 때 그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장이로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결과 그들은 결혼했어요. 그죠? 자, The moral is that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때때로 그 나름의 어떤 불리함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가 BING가 있어요. 이거 뭐죠?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이게 주어. 이거 다음에 동사고 동사의 보충으로 절이와 있습니다. 그죠? 보충으로 절이고 그리고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부사로서 절이와 있는 거죠. 로서 절. 그러면 이거는 뭐죠? 마찬가지 절이잖아요. 절이고 주어 동사 보충 아니니까 부사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Being a liar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Being liar.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라 as a, she 다음에 동사 is나 was나 a liar 이게 되죠. 그죠? 이게 접속사와 주어가 앞에 주절의 주절 주와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is는 ing 형태 동사의 원형에다가 is의 원형이죠. 원형에다 ing를 붙여서 a liar 된 거죠. 종속절이에요. 같은 종속절. 얘도 종속절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간단한 퀴즈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래 과거형.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녀에게 물어보는 시점이 과거잖아요. 그 과거 시점에서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싶은지 이거는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미래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 미래의 과거형인 우드가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거짓말장이니까 과거형이죠. 물어본 시점이 과거잖아요. 과거죠. 에스크드가 과거니까 답한 것도 과거형 해도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eing a liar 이 부분은 as she is a liar이 맞을까요? 아니면 was a liar이 맞을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was가 맞다고요? 왜 시점이 과거니까? 그죠? 그리고 대답해야 될 것도 과거니까. 이것도 여기 있는 비동사도 뭐예요? 과거가 오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is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나요? 현재 시제는 연속형이라고 했었죠. 연속형. 연속형은 뭐예요? 연속형 과거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 지금을 포함해서 미래 일정 시점까지 계속되는 상황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연속형이 표현이 적절합니다. 현재 시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속형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진행조동사.
BING로 붙이면 됩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여기에 현재를 표현합니다. 그죠? 따라서 그녀는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만 뿐 아니라 지금도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따라서 is가 오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